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터넷 생태계를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. 박 정무수석은 오늘 오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학생 겨울정책 캠프 강연에서 인터넷은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스스로 인터넷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좀 서로가 숙고를 해서 토론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에 대한 이 답을 찾아가는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인 공간이 되어서 누가 주장을 했다면 그 주장한 사람의 이게 일단 딱지를 붙이고 그 딱지에 대해서 촥 댓글이 달리고 뭐 이런 식의 그게 되니까 이제 합리적 토론 공간으로서 우리 측면보다는 소위 그 도덕적 비난의 공간으로서의 측면이 훨씬 강한 이런 문화, 이게 인터넷 생태 문화를 갖고 있죠. 이걸 우리가 또 정정해 나가야 됩니다. 사실 그 인터넷 생태계를 그 정화시키는데요. 이것도 뭐 국가가 할 수 있겠습니까? 결국은 네티즌들이 해야 되는, 누리꾼들이 다 스스로의 그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. 또한 박 정무수석은 일부분만 보고 비판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면서 20대 대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. 좀 복합적인 어떤 사유, 또 균형 잡힌 인식, 그걸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. 사물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, 그러나 일면만을 아주 끄집어내서 그것만을 부각을 시키면 다른 어떤 전체적인 그 면들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인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과 함께 아마 큰 보람과 실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한다는 취지로 이번 캠프를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4대강 사업 아이디어 발표와 녹색성장 강연 등 일방적인 정부 정책 홍보만 했습니다.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.